자, 봅시다. 지금 이게 9강 7번이죠? 9강 7번. One of the most exciting areas of current neurological research. 현재의 신경학적 연구의 가장 흥미진진한 영역들 중 하나는 is the present transplantation of human fetal tissue into the brain to repair damage. 그게 뭐냐? Transplantation. 그게 뭐야? 옮기는 거지. 인간의 페탈은 페터스라고 단어가 있죠? 페터스. 페터스라 그래서 그 태아를 페터스라고 하죠? 그것의 형용사용이에요. 인간 태아의 조직을 뇌로 옮겨 심는 거야. 손상을 수리하기 위해서. 이게 그건가? 줄기세포인가? 잘 모르겠어요. 수정란에서 나온 거. The transplanted tissue, 그 옮겨 심어진 조직이 consists specifically stem cells. 구체적으로 줄기세포들, 즉, 마스터 세포라는 걸로 구성되어지고요. 그것이 not only can regenerate themselves, but also can develop into any type of tissue, such as muscle or nerve cells. 그 자신을 그것들이 재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관계동사 대세선행사가 cells를 가리킨다고 봐야지. 오케이? 그러니까 복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regenerate themselves. 자기 복제를 하는 거죠. 재생성을 하는 거니까 자기 복제를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육이나 신경세포들 같은 어떤 형태의 조직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거야. 그러한 줄기세포로 주로 구성된다. 이것이 이러한 relatively new procedure, 비교적 새로운 과정이 is being explored. 탐험되고 있는 중이야. As a possible treatment for strokes and degenerative diseases such as Parkinson's and Huntington's. 이것이 탐험되고 있는 중인데 가능한 치료법으로. 스트로크는 뭐였더라? 뇌졸중을 스트로크이라고 하죠. 뇌졸중. 그리고 디제너러티브라 그러면 디제너레이트가 뭐야? 디제너레이트가 악화시키다의 뜻이죠. 디제너레이트. 이 단어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디제너레이트가 악화시키다니까 악화되는 질병, 즉 퇴행성 질병을 얘기하는 거야. 파킨슨병이나 헌팅턴병 같은 악화된 퇴행성 질병, 악화되는 질병을 에 대한 가능한 치료법으로서 탐험되고 있대. The significant challenge. 의미 있는 도전, 중요한 문제는, 도전은? 그게 어려움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뒤에를 더 읽어봅시다. To get to the newly introduced cells to make the proper connections so that the damaged circuits regrow. 자, get, 목적어 to 정사지? 사역으로, 사역의 의미로 쓰이는 get이고요. 근데 사역동사는 아니야. 그래서 새롭게 소개된 세포가 적절한 연결을 하게 하는 것이야. 뭐 하도록? 그 손상된 회로가 다시 자라도록. 연결이 제대로 되게 하는 그것이 어려운 점이라는 거야. 힘든 점이다. 이 얘기죠. Many people oppose. 많은 사람들은 반대한다. The use of the fetal tissue. 태아 조직, 즉 줄기세포의 사용을 반대해. For any research purposes, however,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연구 목적으로 줄기세포를 반대한데 사용하는 거를 on religious or other philosophical grounds, 종교적이거나 혹은 다른 철학적인 근거 위에서. 여기서 ground는 근거, 기반 이렇게 해석이 돼야지. 긴급 구조 요청이 눌러졌어.
계속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종교적이거나 다른 철학적 근거 위에서 그러한 그 연구목 그 줄기세포의 사용을 반대한대. 다행히도 많은 새로운 방법들이 출현하고 있어. 자, 문장이 완결됐지. 완결된 문장의 뒤에 왓절을 붙였단 말이야. 그죠? 왓절은 주로 무슨 절로 쓰인다고? 명사절로 대부분의 경우 쓰인다 그랬지. 완결된 문장에 뒤에 명사절을 또 붙일 수는 없잖아. 그럼 왓을 뭘로 고쳐야 될까? 대시나 위치로 고치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대시나 위치로 고쳤을 때, 대시나 위치로 고쳤을 때 선행사는 메소드를 선행사라고 봐야 되겠지. 오케이. 연구자들이 성체세포를 다시 프로그래밍을 해서 줄기세포를 창조하는 걸 허락해주는 새로운 많은 새로운 방법들이 다행히도 출현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 자체는 크게 세 가지, 그러니까 세 단계로 나와 있지. 세 단계로. 잠깐만요. 네 가지로 나와. 네 가지의 그 관점의 이야기가 나와. 다섯 번째 줄에 그 셀즈까지, 너브 셀즈까지, 여기까지가 한 묶음이겠지. 여기까지가 한 묶음으로 줄기세포 이식이란 게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 두 문장에서 이것의 활용도와 난도 요게 나와요. 오케이. 어떻게 활용되고 이 활용 과정에서 어떤 것이 제일 힘든 일인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어디까지냐? 서킷 리그로우까지가 그다음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고, 그다음 문장 하나만 딱 나와요. 하나. 오케이. 그 하나의 문장이 이거에 대한 반대를 얘기하는 반대들이 나온 것이고,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이 그 반대에 대한 해결책이 나온 거예요. 해결책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이게 네 가지 얘기로 나눈 거예요. 크게. 그러니까 길이는 다 다르죠. 문장의 길이는 처음 얘기가 제일 길고, 그 다음 두 번째 얘기도 길고, 그런데 길이는 다르지만 이 내용이 이렇게 묶음이 딱, 우리가 청킹이라고 하는데 청킹이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야. 그 덩어리 덩어리로 묶었을 때 이게 이런 식으로 네 가지로 1, 2, 3, 4 정도로 정리가 되면 돼요. 내용 자체가. 오케이? 그럼 이것과 관계된 어떤 식의 문제를 출제해도 다룰 수가 있지. 이 내용의 흐름이 정확히 잡히니까. 넘어갑니다. 네. 더 시그니피컨트 챌린지 얘기하는 거야. 중요한 도전은, 즉 중요한 문제는, 그러니까 이때 그 문제, 퀘스천의 문제가 아닌 거야. 중요한 어려운 점은 뭐냐면, 새롭게 소개되어진 세포가 손상된 회로가 다시 자라도록 기존의 뇌세포와 적절한 연결을 하도록 해주는 것. 오케이? 연결이 제대로 되게 해주는 것. 이게 어려운 점이다. 이 얘기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8번. 8번이 없네. 밑에 있구나. 8번 들어갑니다. There is increasing evidence that we are no longer governed by natural selection. 증가하는 증거가 있어. 우리가 더 이상 자연선택, 즉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를 얘기하겠지. 오케이?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에 더 이상 지배되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있어. 이 evidence 다음에 대신 동격의 대시죠. 그러니까 이 자연선택의 임성주 왜 자꾸 딴 생각해? 너 수능 특강은 내신 범위가 아니니까 수능은 안 볼 거냐? 내가 계속 얘기하지. 수능을 안 볼 사람들은 기말고사가 딱 끝나면 쉬어. 알았지? 쉬고
쉬고, 그리고 원서 접수할 때 내가 도와줄게. 우리가 그동안에 인연이 있는데, 수시 원서 접수할 때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어디를 이렇게 쓰기로 했는데 학교에서 상담을 해서 이게 맞을까요? 한번 정도 물어봐줘. 그럼 내가 나의 의견을 한 30분 정도 얘기를 해줄 테니까. 알았지? 수능을 안 보고 어디 쓸수 있지? 학종 있잖아요. 수능 안 들어가는 학종들. 아예 안 봐버려도 돼요? 예. 상관이 임시 없어요. 자체를 안 해도 예.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연대 원투 연대? 연대 그 교과 전형. 수능 안 봐도 돼요. 재수를 하면 돼. 재수를 하면 되죠. 자, 어쨌든요. 자연 선택에 더 이상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야. 증거가 있다. 그럼 자연 선택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뭘 뜻하냐면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할 거는 그렇다고 인간이 진화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야. 왜냐면 왜 자연 선택에 의해 진화되지 않냐면 지나치게 자연환경과 우리가 자연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공적 환경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 선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그 상황 자체가. 그런 진화의 과정 자체가. Technology can and does. 자, can과 does가 병렬되죠? 이두 개가. take가 양쪽에 다 걸려요. 오케이? 기술이 그 다음에 take the place of는 뭐야? 대체하다. 그지? 그것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니까. 오케이? 대체하다가 되지. 기술이, 그러니까 take the place of에서 더가 빠지면 안 되겠죠? take the place of야. 기술이 생물학을 대체하고, 여기서 생물이란 건 생물학적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생물학적 과정을 대체하고, lead, 이끌어 us, 우리를 into a new form of life,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생명의 형태. 즉, 콤마는 동격이야. 원, 여기서 원은 a new form of life를 가리키지. 한 생명의 형태야. 이전의 다윈적 과정의 진화적 과정에 지배되지 않는, 이전이 아니라 주로. 주로 다윈적 과정에 지배되지 않는 생명의 형태가 되게 만들었어, 우리를. 오케이? 만들어. The implication of being the first entity in our planet to escape natural selection. 여기까지 끊고, 여기까지가 주어겠죠? 여기서 implication은 의미나 영향으로 해석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entity는 존재라고 해석하면 돼요. 실체, 존재. 우리의 지구 위에 최초의 실체인 것이야. 자연 선택을 벗어난 지구상의 최초의 존재인 것의 의미들은, 영향들은 are immense, 거대하다. We have never been called natural creatures. 우리는 결코 완전히 자연적 생명체인 적은 없었어. And 그리고 we have evolved, 우리가 진화했지? To be increasingly artificial. 그러니까 결국은 artificial selection인 거네. 그지? 점점 더 인공적이게 진화한 거야. Even if we should want it. 비록 우리가 그것을 원한다고 할지라도 escape from technology, 여기서 escape는 명사로 쓰인 escape이죠. 기술로부터의 탈출이 is no longer possible.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아.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가가지고 산에 사는 사람들 있지. 가끔 TV 보면요. 그릇은 다 플라스틱 쓰고 그 공장에서 만든 그릇에다가 뭐 밥해 먹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완전히. 그 완전한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거는. It may in fact be that technology has kept us. 그것이 아마 실제로 그것이
that 이하 때문일 수 있어. that 이하일 수 있어. 이건 때문 because로 해석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테크놀로지가 기술이 우리로부터 탈출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기술로부터 탈출할 수 없다 그랬지. 그치? 절대로. 그 얘기는 왜 그러냐? 기술이 우리로부터 탈출했기 때문에. 즉 기술이 우리로부터 탈출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우리가 기술을 우리의 의도대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얘기야. 테크놀로지를. 오케이?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자체를 우리의 의지대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말인 거야. 오케이? The inertia of the entire system of technological civilization. Inertia는 관성이죠, 관성. 기술적 문명의 전체 시스템의 관성이, 관성이 뭔지 알지? 뭐야? 계속 유지하려 해서. 그치. 정지된 거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움직이는 거는 계속 움직이고자 하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기술 문명의 전체 시스템의 관성이 by now로 괄호를 묶어야죠. 현재에는, 현재쯤에는, 현재에는 so immense, so 대꾸무냐, 대단히 거대해서 그 관성이 the sort of choices living for us to make in the future까지 끊고 답이 3번이네. 선택이 주어져나. 선택은 남겨지는 거지. 우리가 만들도록, 미래 만들도록 남겨진 그 선택들이, 그 선택들이 are essentially trivial, 본질적으로 사소해. 얼마 별거 아니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 그러니까 지금 이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에 보면 맨 끝에 escape라는 동사를 잘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수사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기술이 우리로부터 탈출했다. 기술로부터 우리가 탈출이 안 되는 이유는 기술이 우리로부터 탈출했다라는 수사적 표현이 있고요. 이 기술이 우리로부터 탈출해서 기술 발전의 기술 문명의 관성이 대단히 커서 미래 우리에게 남겨진 그 선택들의 종류는 사실 본질적으로 트라이비얼하다. 트라이비얼 조심해야 되는 단어고요. 사소한 것만 남아있어. 'The ride we are now on may be unsustainable or it may not.' 지금 우리가 가고 그 위에 있는 길은, 즉 우리가 가고 있는 여행은, 이때 라이드는 뭔가를 타고 여행하는 거잖아. 그지? 우리가 그 위에 있는 여행은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이것도 좀 글 자체를 굉장히 수사적으로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글쓴이가. 우리가 지금 그 위에 있는 라이드가, 길이 maybe unsustainable,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it may not be unsustainable. 지속 가능하지 않지 않을 수도 있어. 지속 가능할 수도 있어. 이 말이지. 그지? 이해가 돼? 그러나, there are many reasons, 많은 이유들이 있어. for believing, 믿는. we are incapable, 우리가 능력이 안 된다. getting off. 자, getting off. 자, 이것도 수사적인 표현인 거지. 그러니까 이 getting off라는 수사적 표현은 어떤 수사적 표현하고 연결이 되냐? ride라는 수사적 표현과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타고 가고 있는 차는, 타고 가고 있는 길은 이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지속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고 지속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그 차에서 내릴 수 없어.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기술 문명의 전체 시스템이라는 그 차 밖으로 내릴 수 없어. 그 차에서 내릴 수 없다는 게 탈출할 수 없어.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이스케이프랑. 오케이? 이해가 돼요? 단어들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Either we crash, 우리가 추락을 하거나 혹은 우리의 인공적 그 성장을 증가를 인공적 증가를 계속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우린 내릴 수 없고 거기 계속 타고 있다가 자, 왜 어떤 때 추락을 할까? 지금 뭐라 그랬어, 얘들아? 지속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고 지속 가능할 수도 있다 그랬지. 그치? 그럼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진보의 발전의 기술적 발전의 차량은 추락하겠지. 인류 전체가 타고 있는. 오케이? 이건 추락하겠지. 추락을 하거나 아니면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상승하거나. 오케이? 라이드를 뭐라고 해석하지? 비행기? 차? 자동차? 비행기에 더 가까운 것 같아. 계속 올라간다 그랬기 때문에. 오케이? 비행기 같은 걸 타고 가고 있는 거,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야. 기술의 발전을 이제 올라간다라는 수사적 표현을 사용을 한 거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다가 지속 가능성이 없으면 추락해서 다 같이 죽는 거고, 지속 가능성이 있으면 계속 올라가는 거야. 끝까지 올라간다. 이거야. 알겠지? There is no soft landing into a quieter or more balanced world that utopian souls often dream of. 어떤 부드러운 착륙이야? 더 조용하고 더 균형 잡힌 세상으로의 어떤 부드러운 착륙도 있지 않아? 하고 관계대명사 대시 나왔는데요. 이 관계대명사 대세 선행사는 뭐야? 월드라고요? 월드인가? 잠깐만요. 월드가 맞을 것 같네요. 이 소프트 랜딩보다는 월드가 자연스러워요. 네. 유토피아적인 소울즈, 이것도 진짜 수사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글쓴이가. 소울은 영혼인데요. 영혼은 사람을 결국 나타내는 거죠. 대유법이죠, 일종의 대유법이에요. 일종의 대유법이라서 유토피아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종종 꿈꾸는 더 조용하고 더 균형 잡힌 그 세상. 오케이? 그 세상으로 우리는 그 갈 수가 없는 거야. 이해가 되지? 까먹었다. 까먹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지금 8번 지문은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표현들을 조심해야 돼. 글 자체를 대단히 문학적이라고 해야 되나? 별로 문학적이지 않은데 어쨌든 문학적으로 썼어요. 문학적으로 나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술문 같지 않죠. 논술문 같지 않고 표현들이, 수사적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은유나 대유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조심하고. 나의 얼굴과 몸이 너무 클로즈업이 되는데 괜찮아. 오늘은 좀 쉽네. 아니, 이런 말 하면 안 돼. 입이 방정인데. 야, 10강이야 이제. 10강 1번. 쉽다는 말을 해놓고 이제 입이 방정이 돼가지고 또 한 지문 갖고 또 이 뭔 개소리야 이럴 수가 있거든. 근데 어쨌든 10강 1번 봅시다. 10강 1번 들어갑니다. People usually accept more restrictions on their freedom during times of crisis. 사람들이 보통 받아들인다. 더 많은 제한들을, 그들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위기의 순간에. 그렇잖아. 코로나 시기에 난 세상에서 마스크를 쓰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거든. 그리고 마스크 쓴 사람도 싫어해.
한때 코로나가 오기 전에 선인여고에 마스크가 유행했던 시절이 있어서 여자애들이 개나 고등어나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던. 진짜요? 난왜 그러고 다니나 그랬더니 난 진짜 짜증나. 그 왜냐면 걔 실제 모습을 알 수가 없어 마스크를 쓰면. 그리고 눈화장만 딱 하고 마스크 쓰고 하고 오는. 그게 한 3년 전인가 그랬거든? 4년 전? 그랬던 시절이 있었거든? 정말 싫었었어 그때. 왜 마스크를 저렇게 쓰고 다니나 그랬었거든? 근데 쓰고 다니잖아. 쓰고 수업을 하잖아. 이 어이없는. 자, 어쨌든 위기의 순간에, 크라이시스의 순간에는 그 자유에 대한 제한을, 더 많은 제한을 받아들인다고 보통. There is a widespread belief, 폭넓은 믿음이 있어. That as long as everybody goes along with the strict rules, 여기까지가 as long as에 걸리죠. As long as에 걸려요. Strict rules가. 여기서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지. Go along with는 난 다 읽고 처리합시다. As long as everybody goes along with the strict rules, then we will all get through it and we can get back to normal after it's over. 자, 여기서 go along with는 순응하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 이때 go along with는 함께 간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conform to하고 비슷한 거야. conform 알지? conform, conform to 정도하고 똑같아. conform to하고. 자, 모든 사람이 더 엄격한 규칙에 순응하는 한, 순응하기만 하면, 그러면 we will all get through it. 우리가 모두 그 위기를 견뎌낼 거고, 그거 위기를 통해서 지나가는 거니까 견디는 거지. 그리고 we can get back, 되돌아갈 수 있어, to normal, 정상으로, after it's over, 그것이 끝난 후에. This was true, 이것이 사실이었어. During the depression, when the US federal government exploded in size. 이것이 사실이었대. The depression이라고 했는데, 얘들아, 이 D에, D가 대문자로 돼 있지. 이 D가 대문자로 돼 있는 거는 대공황을 얘기하는 거야. Great를 안 붙여도, 오케이? 대공황. Great Depression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고유명사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공황이야. 그러니까 그 대공황 동안의 사실이었어. 근데 그 대공황 때 미국 연방정부가 크기가 폭발했어. 예, 연방 정부의 크기가 폭발했다는 게 갑자기 뭐 저기 제한 이런 말이 나왔잖아. 자유의 제한. 이게 이거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부의 규모나 크기가 커진다. 즉 정부가 많은 돈을 쓴다. 라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세금을 그만큼 더 많이 걷어들여야지. 그리고 사적 영역을 더 제한한다라는 얘기야. 정부의 큰 정부는 작은 정부를 많이 저기 어느 쪽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정부를 작게 만들어야, 정부는 작을수록 좋아. 그런데 작은 정부는 뭐냐면 정부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사적 영역의 규모가 커지고 세금 징수를 적게 한다라는 얘기야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미국 연방 정부의 크기가 폭발했 대공황 동안 사실이었다 그러면, 이 폭발했던 대공황 그 시기에 자유에 대한 제한이 더 커졌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특히 기업이나 그 자본가들에 대한 자유에, 이 사람들의 돈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커졌겠지 아무래도. 자, 계속 갑니다. It was true during World War II, 2차 세계대전 동안 사실이었어. 그 다음에 when 나왔는데, 지금 위에도 when이 두 개 when은 다 관계부사 when이죠. When the people refused all kinds of rationing and wage and price control. 자, 답은 3번이 되겠네. 오케이? 2차 세계대전 동안이면 전쟁을 할 때잖아. 그럼 전쟁 때니까 위기잖아. 오케이? 위기 때는 사람들이 제안을 더 받아들인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refused가 아니라 accepted가 돼야 되겠지.
accepted로 고쳐줘야 되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든 종류의 rationing은 배급이에요 배급 모든 종류의 배급과 임금과 가격 통제를 받아들였었던 2차 세계대전 동안도 사실이었어 오케이 그러니까 위기 순간에 사람들이 제안을 받아들인다 계속 같은 맥락의 얘기가 나오는 거야 As a matter of fact, 실제로 expanding government powers in times of emergencies 자, 역시 지금 expanding government power라고 나오는데 expanding을 동그라미 치고요 아까 그 규모가 폭발했다란 말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크기가 폭발했다, 미국 연방정부가 비상의 시기에 정부의 권력을 팽창시키는 것이 so is 대단히 쉽고 well accepted 대단히 잘 받아들여 so와 대신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죠 대단히 쉽고 잘 받아들여져서 그것까지 원이냐 it has been the formula 그 공식이었어 그것이 for expansion 팽창을 위한 even in peacetime 심지어 평화 시기에조차 팽창을 위한 공식이 됐대. 자, 아직은 알 수 없어. 자, 그다음 문장. convince 설득해라. 뒤에 이제 그 평화 시기의 팽창의 공식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야. 콜론이 찍혀 있고요. 설득해라. 대중들을 there is a crisis 위기가 있다. and then 그리고 나서 do 해라. whatever you want.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마치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야. 우리나라 언론을 기준으로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이후로 지금까지 30몇 년을 살았거든. 경제가 좋다고 한 걸 본 적이 없어. 어렵다, 힘들다, 위기다.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까지 삼저의 대호황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선생님 이제 대학교를 다녔었고 군대도 갔다 왔고 막 그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IMF가 97년에 있었는데 그 전 몇 년이 삼저 대호황 시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경제에. 근데 한 번도 그때 언론에서 경제가 좋다고 얘기한 적이 없었어. 그럼 삼저 대호황이란 걸 언제 알았냐? 다 지나고 나서 2000년대에서 야 그때는 삼저 호황이 있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언론에서 개소리지 그럼 왜 그러냐 이거하고 비슷한 거야 경제가 어렵다고 해야지 기업들은 세금을 덜 내도 되는 덜 기업이 세금을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게 합리화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그리고 경제가 어렵다고 해야지 국민들한테 세금을 더 거둬도 괜찮은 거야. 결국은 기득권을 위한 거야. 그렇지. 기득권을 위한 거지. 지배계층들이 그러면서 지금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 노무현 정부 때 5년 내내 경제폭망이라 그랬거든. 근데 그 시기에 주가가 가장 높았어. 그때 이후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내내 주가가 추락을 했거든. 지금 똑같은 일이 또 발생했잖아. 이번에 문재인 때 계속 경제폭망 프레임이 언론에 폭격을 받았다고. 근데 주가는 높은데 전보다. 근데 정권을 교체를 해야 된다. 어? 그러니까 떨어졌죠. 아니야 우리나라 그때 떨어지고 다시 올라갔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 박근혜 정권 말기보다 높아요 훨씬 그래도. 그러니까 자 그 사람들의 그 작전에 그대로 넘어가는 거야 모두가.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얘기가. 그러니까 위기 때 사람들이 통제를 받아들이니까 그리고 자기네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으니까 계속 위기, 그러니까 위기 없는, 그러니까 제일 어이없는 게 30년 동안 경제가 좋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니까 선생님 와이프가 맨날 하는 말이 그거야 경제, 우리나라 경제는 언제 좋아지지? TV를 보다 보면 경제 위기래 끝없이 경제 위기야 그러면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이 위기라고 생각을 안 하는 문제가 생겨 진짜 위기가 오면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럴 수도 있지. There has been the war on poverty. 가난과의 전쟁,
War on drugs, 마약과의 전쟁, health insurance crisis, 건강보험 위기, crisis in education, 교육 위기, the housing crisis, 주택 위기, the prescription drugs for seniors crisis. 별게 다 있어. 늙은이들을 위한, 노인네들을 위한 처방약 위기. 하여튼 모든 종류의 크라이시스는 다 얘기하는 거야. The latest 가장 최근의 위기는 is the war on terror. 테러와의 전쟁 위기. 미국, 지금 미국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야. 시간이 will tell, 말해주겠지. 그게 정말 위기였는지를. 그렇지만 the expansion of government powers, 정부 권력의 팽창이 always changes the balance. 항상 균형을 바꿨어. Between those who govern and those who are governed. 지배하는 사람들과 지배당하는 사람들 사이에 균형을 바꿨어. 오케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하고는 맥락이 좀 달라요. 이거 미국적 관점에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의 정치적 포지션이 어디에 있는지 좀 애매해요. 이거는 좀 애매한데. 정치적 포지션을 왜 얘기하나요? 정치적 포지셔닝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어디에 있는지 좀 애매한데, 일단 단락을 좀 정리를 해보면, 위로 올라가서요. 위로 올라가서, 첫 번째 줄에 accept more restriction을 일단 표시를 해두세요. 첫 번째 줄에 이 제한을 받아들인다. 이 제안이란 말이라고. 제안이란 말과, 그 다음에 어떤 게 연결이 되냐면요. 정부의 힘의 팽창이란 말이 있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아이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번째 줄. expanding Government power, 이 부분이지. 이것이 같은 말로 사용이 돼요. 이 사람의 관점에서는. 오케이? 이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 필자의 관점에서는,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는 말과, 제한이 커진다라는 말과, 정부의 권력이란 말이, 이게 정부의 힘. 잠깐만. 이렇게 가야 되겠다. 다시. 이걸 떼고, 이렇게 표시를 합시다. 정부 권력과 제한을 동의어 취급을 해요. 이 글쓴이는. 오케이? 정부 권력이 제한인 거야. 그러면 정부의 힘을 팽창한다는 건 제한을 늘린다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오케이? 그리고 크라이시스란 용어와 이머전시는 같은 말이라는 건 당연히 알겠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이 앞쪽에서는 그냥 원래 이런 위기가, 실제 위기가 왔을 때 그랬는데 얘기가 살짝 바뀌는 것이 어디서 바뀌냐면, 어느 지점에서 바뀌냐면, 평화 시기가 있는 거 있지? 어디냐면, 아래에서, 아이씨,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번째 줄에 소댓구문 나오지. 오케이? 소댓구문에 대단히 쉽고 잘 받아들여진다고 그 결과하고 이 has 요 부분 있지? 요 부분 it has been the formula for expansion even in peacetime. 평화 시기에조차 팽창을 위한 공식이 됐어. 오케이? 그 여기서부터 얘기가 바뀐 거야, 약간. 오케이? 그러니까 왜 무슨 말이냐면 요 앞에까지는, 그러니까 이 위기가 오면 제한이 커지고 정부의 힘이 커진다. 그리고 그것의 예로서 대공황이라는 실제 위기,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이라는 위기 때 상황을 예로 든 거야. 그 실제로 그랬었어. 근데 이제 그게 평화 시기까지 지금 확정이 되는, 그런 연장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거는 사실은 비판인 거죠. 이 아래쪽은 끝까지는 비판이야. 이 부분은. 그러니까 단락이 크게 두 개로 나눠진다라고 봐야 돼요. 처음에 중간까지, 아까 그 부분,
아까 선생님이 고기 그 변하는 지점이 있다 그랬지? 그 지점까지는 그냥 일반적 현상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야. 현상 설명을. 근데 이 아래쪽부터는 그 현상을 어떻게 정부가 이용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정부가 이용하는지, 그것 때문에 그 이용에 의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면 결국 그 힘의 균형이 어떻게 바뀌는지, 오케이? 그것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내용이? 네.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나뉘어지는 지점을 보면서 글을 읽어야지 단락이 이해가 됩니다. 빠르게 정리가 됩니다. 머릿속으로 넘어갑시다. 2번 들어갑니다. Generally, 일반적으로, advertising research has applied objectives. Applied objective 이렇게 돼야 되겠네. 광고 연구는 잠시만. 광고 연구는 가지고 있다. 응용된 목적들, 적용된 목적들. 자, 일단은 요거를 표시를 해놓으세요. 이 Applied Objectives가 뭔지. 그러니까 Objective가 형용사로 쓰면 객관적이지만 그러니까 명사로 쓰면 목적이죠. 근데 Applied Objectives라 그랬을 때 이게 Applied가 Objective를 꾸민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현재 완료 시제가 아니라고 이거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단순 현재 시제로 가야 돼요. 다음 문장도 단순 현재 시제잖아. 그러니까 다시 보면 일반적으로 광고 연구는 적용된 혹은 응용된 목적들을 가지고 있다. 이 응용된 목적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가 사실 모호해요. 이말 자체가. 이것만 갖고는. 그건 니네가 알 수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럼 뒤를 더 읽어봐야 되겠죠? Its purpose is not to uncover basic concepts and theories that explain human behavior. 여기서 its purpose라고 했을 때 이시 가리키는 거는 뭘 가리키는지 당연히 it은 advertising research를 가리킨다고 봐야지. 광고 연구. 그 광고 연구의 목적은 not to uncover basic concepts and theories that explain human behavior. 인간 행위를 설명하는 기본적 개념이나 이론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야. 오케이? 그것의 목적은 rather 오히려 it is to help stimulate sales of specific products or services to specific categories of consumers. 오히려 그것은 여기서 그거 is는 뭐를 가리켜요? It's purpose를 가리키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이 is은 퍼포즈를 가리킨다고 봐야 돼. 목적. 그 연구 목적. 그 광고 연구의 목적은 돕는 것이다. 자극하는 것을 판매를. 구체적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체적 범주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자극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게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요까지만 봐도 이제 Applied Objective가 뭔지 알겠는데 결국 이 Applied란 말이 응용적이라는 말이 이걸 생각하면 돼. Applied란 말이 어떤 데서 사용이 되냐면 Basic Science가 있고 기초과학이란 말이 있고 Applied Science란 말이 있지. 응용과학이란 말이 있지. 그럼 Basic Science는 어떤 개념을 연구하는 과학이고, 기초 과학은 실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어떤 물건이나 뭔가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을 연구하는 과학이 응용 과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Applied Objective는 응용과학적 목적, 응용적 목적이야. 활용적 목적이야. 실용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 말인 거야. 알겠지? 다시 얘기한다. 여기서 Applied Objectives라는 거는 실제로 뭔가 이익을 내거나 뭔가를 하는데 실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목적, 오케이? 사용되어지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인 거야, 오케이? 이해가 되지?
자, 계속 갑니다. Not surprisingly, 당연히, this use of research aimed at discovering how to manipulate people. 이러한 연구의 사용, 즉 겨냥되어진 거죠. 목표로 되어져 있는 발견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조종할지. 자, 이 조종이라는 단어를 조심해야 되는데 이 조종이란 말이 들어가는 이유는 당연히 뭐야? 사람들이 물건을 사도록 자극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물건을 사게 자극하는 거니까 사람을 조종하는 거잖아. 그게. 오케이? 그러니까 사람들을 조종하는 방법을 찾는 것에 것에 겨냥되어진 연구의 이러한 사용이 has aroused 불러일으켰어 considerable 상당한 criticism 비난을 불러일으켰어.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앉아서 인간을 어떻게 조종할지 오케이? 이걸 연구한다는 게 얼마나 웃기냐는 거지. 실제 인간을 조종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니까 실제로. 계속 갑니다. 여기서 considerable은 정도를 나타내고요. arouse나 considerable 이런 단어는 잘 봐도 되죠. 단어가 arouse는 aroused죠. arouse가 아니에요. 그죠? arouse가 아니야. arise의 과거형이고요. arouse는 불러일으키다니까. A-R-O-S-A arise의 과거형은 안 되고요. 여기서는 aroused 불러일으켰어. 상당한 비난을 불러일으켰어. Although the research tries to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particular advertisement and campaigns. 여기까지 끊어야 되겠지? 연구가 노력해 보여주려고 특정한 광고나 캠페인들의 효율성을 보여주고 입증하려고 노력하지만 critics claim, 비판자들은 주장한다. That no scientific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어떠한 과학적 인과적 관계도 can be established 성립될 수 없어 between a given ad and the product or service it seeks to sell 주어진 하나의 광고 그리고 그것이 팔려고 추구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사이에 성립되어질 수 있는 어떤 과학적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해. 오케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문장의 말이 조금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위에 얘기에 이제 연장선에서 같은 맥락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연구는 입증하려고 노력한데 특정한 광고나 캠페인의 효율성을 입증하려고 보여주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광고나 캠페인이 효율성이란 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오케이? 그 이런 식으로 광고라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더라 라는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연구다 이거야. 심리학적인 과학적 연구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오케이?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비판자들은 말한다고 어떠한 과학적 인과관계도 성립될 수 없다고 주어진 광고랑 그것이 팔려고 추구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사이에 잠깐만 아직 이해 안 돼요. 나 최선을 다해봤는데 아직 뒤에 더 읽고 다시 정리합시다. 요 부분 요 문장이 이해가 안 돼요. 요 부분이 Many social scientists,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believe, 믿어 that there are just too many controllable variables in almost any situation to prove that particular ads actually work.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지. 뭐 답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죠? Uncontrollable이 돼야 되겠지. 오케이? 통제 불가능한. 왜 uncontrollable이 돼야 되냐면 이게 그 앞문장에 보면 그 앞문장하고 직접 연결시켜야 돼요. 주어진 광고와
그것이 팔기를 추구하는 제품과 서비스 사이에 성립될 인과 어떤 과학적 인과관계도 성립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통제 불가능 변수가 너무 많다 이렇게 봐야지, 그지? 그 다음에 이 문장 자체는 투투구문이죠. 이 문장 자체는 투투구문이야.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믿어, 대디어라고. There are just too many, 너무 많은 uncontrollable variable, 통제 불가능한 변수들이 있어서 거의 어떤 상황에도, 즉 여기서 any는 모든의 뜻에 가까워요. 거의 모든 상황에 너무 많은, 거의 모든 상황에 너무 많은 통제 불가능한 변수들이 있어서 그 결과 증명할 수 없다로 해석이 돼야죠. 뒤에 to prove는 to 구문이니까. 뭘 증명할 수 없냐? 특정한 광고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 작동을 했다라고 증명할 방법이 없다 라고 많은 사회학자들이 믿어. In spite of these criticism, 그러나가 나왔을 때 또 다시 뒤집어져요. 그러나 이러한 비난들에도 불구하고 those preparing and funding ads, 그 광고를 준비하고 광고에 돈을 대는 사람들은, 여기 those people이죠, 사람들은 believe, 믿는다, that advertising works, 광고가 효과가 있다고 믿어. And 그리고 they are the ones, 그 사람들이 사람들이야, making decisions, 결정을 하는, to spend millions of dollars, 수백만 달러를 소비하겠다고, 쓰겠다고, to promote products or service and services,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하는데 수백만 달러를 쓰겠다고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다. 지금 뭐를 비판하고 있는지 어느 방향성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방향이 조금 더, 그럼 앞에서부터 다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내용 정리. 아씨, 마이 입이 방정이었어. 편하게 왔네 하고 깝치다가, 하여튼 인생은 요 깝치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2번. 다시 갑니다. 첫 문장에서 광고 연구는, 광고 연구란 얘기는 광고의 내용이 사람들의 물건을 사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하는 연구를 얘기하는 거야. 그 연구는 응용되어진, 즉 실용적인 목적들을 갖고 있어. 오케이? 실용적 목적이야. 오케이? 실용적 목적을 갖고 있어. 그것의 목적은 기본 개념, 인간 행위를 설명하는 기본 개념이나 이론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 목적이니까, 그 목적은 판매를 촉진시키는 걸 돕는 거야. 어떤 특정한 범죄 고객에게 특정한 물건을. 당연히 사람들을 조종하는 방법을 발견하는, 찾아내는 것에 목표가 두어져 있는, 그 다음 문장, 그 목표가 되어져 있는 연구의 이러한 사용은, 목표가 되어져 있는 연구의 이러한 사용은 상당한 비난을 불러일으켰어. 학자들이, 사회과학자들이, 야 너네 뭐하는 거야 라고 비난을 불러일으켰대. 오케이? 자, 비난이 두 종류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봐야 돼. 잘 봐. 그러니까 비난이 두 종류가 나온다고. 비난의 근거가. 오케이? 자,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그랬지? 그리고 뒤에도 비난하고 여기 계속 비판이 나오지? 비판이 두 가지 방향에서의 비판이 있어. 첫 번째 비판의 근거는 어디니? 비판의 부분은. aimed서부터 people까지가 첫 번째 비판이야. aimed서부터 aimed 겨냥, 목표가 겨냥된 거야. discovering how to manipulate people, 사람들을 조종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는데, 그게 과학적 연구를 한다고 어떻게 조종할지, 이게 1번의 비판이야. 비판의 근거야. 1번의 비판. 좀 내용이, 이거는 어려워요. 이건 내가 내신에서 이건 좀 다르게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서 좀 걸리긴 하는데,
어쨌든 이게 첫 번째 비판의 방식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다른 종류의 비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요 문장만 갖고는 요 문장 있지? 여기 이 부분 aimed at discovering how to manipulate people 이 부분은 그냥 그 자체의 어떤 윤리적 비판이라고 봐야 돼. 오케이? 정말 그렇게 연구하는 게 과학자로서 할 도리냐? 이거야. 근데 잘 봐.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나뉘어지는 거야. 여기서 비판이 두 종류로. 두 번째 비판은 종류가 다른 비판인 거야. 이거는. 그 연구는 개소리야 라는 비판인 거야. 그러니까 잘 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가지 비판이 있는데 비판이 위쪽은 목적에 대한 비판이야. 연구의 목적을 비판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이런 목적으로 과학적 연구를 하는 게 맞아라는 목적에 대한 비판이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아래 although 붙어 있지 여기. 그 연구가 이거를 증명하려고 노력하지만 증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지. 그지? 이해돼? 증명이 불가능하다. 그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냐면 although서부터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in spite of 앞에까지 있지. 여기까지의 비판은 여기까지의 이 비판은 어떤 비판이냐면 뭐라고 해야 되지? 유효성에 대한 비판이야. 유효성에 대한 비판. 과학적 유효성 그 과학적인 관점에서 봐서 그 연구가 정말 유효하냐의 비판이야. 목적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그래서 이게 내용이 어려운 거야. 그 유효성 아이씨 자꾸 이거를 이거는 우리가 영어로는 validity라고 부르거든요. 그것의 어떤 과학적 타당성을 얘기하는 거야. 윤리성하고는 다르게. 오케이? 타당성에 대한 비판이야. 유효성. 타당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비판이라고. 이해가 되니? 이러한 뭐 그러니까 이거야. 두가 그래서 지금 inspire of these criticisms라고 복수로 나오잖아. 이해가 되지? 이러한 비판들에도 불구하고 했지? 그러니까 비판이 두 가지가 나왔. 비판의 방식이 두 가지가 나왔다는 얘기야. 그러한 목적으로 과학적 연구를 하는 게 맞아? 라는 첫 번째 비판. 알겠지?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비판이 과학 윤리적 측면에서의 비판이고 그런가 하면 그 뒤에 야 그게 니네가 연구한다고 그렇게 연구를 하는데 증명하려고 하는데 그게 변수가 너무 많아서 그건 말이 안 돼 인과관계가 성립될 방법이 없어 라는 비판이지 그거는 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비판 과학적 유효성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쓸데없이 돈 쓰지 마 저기다가 저런데 저거 어차피 개소리야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야. 어떤 광고가 직접적으로 판매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를 성립시킬 방법이 없다고 했잖아. 오케이? 이해가 되지? 근데도 돈을 쓴다. 자, 이거 지금 요 부분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비판이 두 개가 나왔는데 그 두 가지 비판이 나왔는데 두 가지 비판이 다른 종류의 비판이라는 거야. 완전히. 그러니까 내용을 고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왜 내용을 더 자세히 특히 이렇게 난이도가 있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냐면 이게 간접 연계가 될 때는 이 내용 중에 하나 아니면 이 내용 두 개를 비교하는 다른 종류의 글을 가지고 출제를 할 수가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그래서 내용을 이해가 되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혼자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이해를 해놔야지 읽기가 이해가 쉽다고 그래 흐름이 이해가 되는 게 그 흐름 자체가 네. 여기서 잠깐 쉬고 단어 테스트를 합니다. 5분 후에 단어 테스트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목소리) 어떤 애는 그 여기서 저기 줌으로 듣자고 하니까 그냥 녹강 듣겠다고 유튜브 올라오면 들을게요. 좀 하지 마세요. 귀찮게. 이번 주 휴강인데요. 응? 이번 주 휴강이네요. 그 친구. 응. 휴강이야? 아니에요. 걔는 그치 본인은 휴강인 거지. 힘들어. 할 수 있어. 혹시 다음 주에 내가 걸릴 수 있거든요. 지금
다음 주까지가 피크예요. 다음 주에 걸리면 한 주 휴강, 알았지 얘들아? 내신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아, 없잖아. 근데 아플 수도 있잖아. 근데 나 부스터샷까지 맞았기 때문에. 자, 10강 3번 봅시다. Because speakers have to establish agreement on meaning, languages are reasonable. 말하는 사람들이 의미에 대한 동의를 성립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상호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 의미를. 책이라는 게 이 책을 뜻한다라는 동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것 때문에 languages가 regional 할 수밖에 없다. 지역적일 수밖에 없다. 지역적이다. 자, 일단 regional을 표시를 해두고요. 뒤를 더 읽어봅시다. Languages were not established by expert committees or by decree, but gradually evolved out of people's interactions with each other and their desire to communication. 나데이 버피죠? 언어는 전문가 위원회들에 의해서 혹은 decree하면 포고령 뭐 이런 것 같은 거야, 포고령. 포고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고령. 포고령. 이게 왕 같은 왕이 앞으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이, 앞으로 이거는 이거고 이건 이거야 이런 거야. 이렇게 이런 포고령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진화했어. 만들었던 게 아니라 진화했어. 사람들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여기서 out of는 몸으로부터로 해석하면 되겠고요. 서로서로와 상호작용으로부터, 그리고 그들의 욕망으로부터. 여기서 their desire는 앞에 people's interactions랑 병렬이 되는 거죠. their desire하고 people's interaction이 둘 다 out of에 걸리는 거예요. 의사소통으로 communicate라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진화했어. 그러니까 어떤 권위를 가진 존재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오케이? 그럼 가끔 무식한 애들 그런 얘기를 하지. 선생님, 한글은요? 세종대왕의 한글을 참... 그거는 글이지 언어가 아니지, 그지? 언어가 언어와 글을 구분을 못하는 무식한 애들은 자, 가슴이 없어. 아파요. 아까 가슴이 없어요. 고양이 털이 있어. 아까 그 뭐 무슨 수업이야? 문제풀이 수업하는데 어떤 애들이 불가분하게인데 상당수의 애들이 불가분하게를 모르더라고. 근데 요즘에 진짜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한글을 너무 몰라 애들이.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느껴요. 너 불가분하게 모르냐? 불가분? 임성준? 저... 네? 불가분 알아 몰라? 불가분. 불가분하게. 나눌 수 없는 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글 문장 안에 딱 들어서 맥락 속에 있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딱 불가 이렇게 분리시키면서 모르겠어. 자, 수업하자. 근데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걔가 미운 게 아니라 걔네들이 뭐 미운 게 아니라 안타까운 거야. 그 어떻게 살지 인생을? 걱정스럽기도 하고 모든 공부가 정말 힘들 거거든 그러면은. 한자어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자, 어쨌든요. 그거로부터 진화한다. Separation, physical or social, breeds new dialects. 자, physical or social이 끼어들어가 있는 거지. 이 physical or social 앞에는 뭐가 생략됐다고 봐야 되냐? Whether it is가 생략됐다고 봐야지. Whether it is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분리. Whether it is physical or social. 그것이 물리적인 것이건, 여기서 physical은 물리적인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물리적이건 사회적이건 간의 분리가 breeds 낳는다. 낳다. 낳고, 낳아서 기르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죠. 낳아서 기른다. 새로운 dialect 방언들을 낳아서 기르게 된다. 지방어, 방언. 할 때 dialect라고 하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상황을 생각하면 되냐면 얘들아 그런 거 있지. 우리나라하고 일본.
원래는 같은 언어를 사용했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어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일본어와 한국어가 중간중간 비슷한 단어들이 있지. 15%가 겹쳐요. 많이 겹치지. 근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지. 15%가 겹치면. 그게 이제 아주 오랜 기간 분리돼 있어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물리적 분리가 되겠고요. 사회적 분리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되지. 남북한. 뭐 사회적 분리죠, 그거는. 그건 물리적 아니에요? 물리적. 아니, 사회적. 우리 약간 계급 같은 걸로 봐요. 그런가? 네 말이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불안해지고. 이해가 안. 네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물리적인가? 물리적일 수 있겠다. 휴전선을 하고. 근데 어쨌든 그 분리, 그럼 이제 북한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대화가 좀 한계가 생기고, 이 상태로 한 200년이 지나가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될 수 있죠. 어쨌든 이런 분리가 방언들을 낳는다. Yet, 그러나 as long as there is interaction, 상호작용이 있는 한 language boundaries are more solid than names for languages or national borders might suggest. 자, 이건 좀 애매하거든요. 이 상태 solid가 틀린 것 같기도 한데, 오케이? 근데 예시를 보고 확인하는 게 낫겠죠? 잘 보세요. 일단 해석을 하고, 언어의 경계들은 더 솔리드하다. 솔리드는 견고한이죠. 오케이? 견고한이야. 견고한, 고착된. 언어들이나 국가의 언어들의 이름이나, 언어의 이름이나 국가의 경계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 암시할 수 있는 것. 여기서 suggest는 암시하다 정도로 해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언어들의 이름들이나 국가의 경계들이 암시할 수 있는 것보다 실제로 더 솔리드하대. 자, 뒤에 예시를 읽어봅시다. I grew up in Germany. 나는 독일에서 자라났어. A stone's throw away from the Dutch border. Dutch는 어디야? 네덜란드야. 오케이. 네덜란드 국경으로부터 돌 던지면 닿을 거리,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 이런 거지. 오케이. 네덜란드 국경으로부터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있는 독일에서 자라났어. My parents' version of German, 나의 부모님들의 독일어 버전, 즉, 콤마는 동격이에요, 이거는. 즉, their local dialect, 그들의 지역적 방언, rather than what they were taught at school, 그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아니라 지역적 방언이 is very similar, 매우 유사하다 to the local dialect on the Dutch side. 네덜란드 쪽의 지역적 방언과 매우 유사하다. 이거 둘 다에 밑줄을 쳐놓으면 어쩌라는 거야. 솔리드에도 밑줄을 쳐놓고 similar에도 밑줄을 쳐놓으면. 왜냐면 이게 different 하면 솔리드가 맞는 거고. 아, 나 진짜. 더 읽어볼까? 아니,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짐작은 되거든. 답이 뭘지는 짐작은 되는데 문제를 이렇게 The Germans might not understand High Dutch and the Dutch might not understand High German but the farmers on either side of the border use pretty much the same language. 자, 이걸 보면 similar가 맞고요. similar가 맞으면 solid가 틀린 거지. 오케이? 이해가 되지? 네.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솔리드가 답이고요. 솔리드를 뭘로 고쳐야 될지는 불분명하다가 돼야 되겠지? 네. 근데 씨, 어떤 불분명한지 모르겠어. 아, 이거 해설책이 있어야지. 알아서 고치세요, 집에 가서. 귀찮아. 하나씩 솔리드를 뭐 vague가 더 맞을 것 같고요. 모호한. 오케이? vague. obscure 뭐 이런 거. 근데 다른 단어가 무한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자, 계속 갑니다. 그럼 이제 해석을 할게요. 매우 유사하다까지 해석했죠? 유사한 게 맞는 거고요. 답이 3번이니까. The Germans, 그 독일인들이 might not understand high Dutch, 고급 독일어를, 고급 네덜란드어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The Dutch Netherlands 사람들은 may not understand high German. 고급 독일어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오케이? 독일 어려운 독일 독일어를 어렵게 쓴 글들 뭐 이런 것들 있지? 책 같은 데 나오는. 하지만 그 국경의 양쪽 편, 즉 either side가 양쪽으로 해석하면 되죠, 이거는. 그러니까 either가 형용사적으로 쓰이면 either side 하면 양쪽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대신 either의 뒤에는 이 either가 형용사로 쓰일 때 이 뒤에는 단수 명사가 와야죠. 국경의 양쪽에 있는 농부들은 use pretty much the same language. 매우 많이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양쪽이에요. 둘 중 하나 쪽이 아니라. 알겠지? 양쪽으로 해석이 되는 게 맞아요. They are neighbors after all. After all. 그들은 결국 이웃들이야. Their language is part of the West Germanic dialectic continuum. 그들의 언어는 서독일 방언 연속체의 일부야. 서독일 방언 연속체. 이 연속체란 말이 생각보다 자주 등장을 하지, 그지? 이 컨티뉴엄이란 말이. 이 컨티뉴엄이란 말은 이런 거지.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 표준어, 독일어 표준어가 있다고 치자고. 그러니까 표준어가 독일 중심부에 표준어가 있다고 하면 그 표준어로부터 여기서 예를 들어서 50km 떨어진 도시에 있으면 조금 달라지고 50km 또 떨어지면 조금 더 달라지고 조금 더 달라지고 조금 더 달라지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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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가 나는 거. 오케이? 이런 거를 컨티뉴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 연속체 부분이다. 서독일 그 서독일어 방언 연속체의 일부분이다. 넘어갑시다. 4번 들어갑니다. 4번. 왜 저기서 소리가 들리지? 선생님 여기서 수업을 하시는데? 아, 울려서 그렇구나. 국어 선생님 여기서 수업을 하는데. 4번. Fashion functions as fashion only in the environment for which it is determined. But this applies globally. 자, fashion은 기능한다. Fashion으로 단지 환경 안에서. 어떤 환경이냐? For which. 자, 여기서 for which에서 which는 환경을 가리키는 거지. 그 환경을 위해 it is determined. 그것이 결정되어진. 그것이 결정되어진 그 환경 안에서만 패션으로서 기능을 한대, 패션은. 그리고 이 점은 applies, 여기서 apply는 적용되다로 해석을 하세요. 영어의 동사의 대부분은 자동사와 타동사로 다 쓰인다 그랬지?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적용된다. This means, 이것은 의미한다. That a bathing costume at the opera? 오페라의 bathing costume. 수영복이죠? 오케이? 네, 수영복. bathing costume은. 코스튬이 의상이잖아. 근데 이건 읽을 때 bathing이라고 안 읽고 bathing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bathing 발음은 그렇게 해요. 원형 자체가 b-a-t-h-e가 원형이에요. 동사로 bathe 하고. 오케이? 그래서 bathing costume 하면은 목욕하는 옷이잖아. 오케이? 목욕하는 옷이라는 게 수영복이지 뭐. 목에니. 오케이? 목욕할 때 입는 옷 하면은. 오페라에서의 수영복은 will not be perceived by visitors. 방문자들에 의해 인지되지 않을 거야. As fashionable or unfashionable 하다. 자, fashionable 하거나 unfashionable 하다고 인지되지 않을 거고, 역시 나대의 법이야. But first and foremost. 자, first and foremost. 뭐야? 무엇보다도 이렇게 해석되겠죠.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as an incorrect or unsuitable garment. 올바르지 않은 부적절한 garment. 의상이죠, 이것도 역시. 그리고 지금 여기 as가 나왔지, 얘들아. 응, 이 as는 앞에 있는 as랑 병렬되는 거지, 오케이?
올바르거나 부적절한 의상으로 인지될 거야. 오케이? 유행을 잘 따른다, 유행에 따르지 않는다, 트렌디하다, 아니다가 아니라 미쳤다라고 인지가 될 거야. 생각해봐. 오페라 구경을 갔는데 어떤 애가 수영복을 입고 와서 앉아있어. 더워 오늘. 나 그래서 수영복 입었어. 뭐 어쩌라고. 요즘 이 수영복 유행이야.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유행한다, 유행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첫 번째 문장에 뭐가 중요한 거야? 환경이란 단어가 중요한 거지. 결국은 환경. 그러니까 첫 문장 이 부분을 예시를 보는 순간 첫 문장이 다시 이해가 된다고. 첫 문장이 사실은 첫 문장이 되게 추상적인 말로 써놔가지고 이게 뭔 개소리야 이렇잖아. 근데 조금 더 자세히 이해가 되는 거야. 첫 문장을 다시 올라가 보면 패션은 패션으로 기능을 하는데 단지 그 패션이 그것을 위해 결정되어지는 환경 안에서만, 그 환경 안에서만 패션이 존재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 있냐에 따라서 패션은 달라진다라는 얘기지. 그 말을 하는 거지. 오케이? 오페라를 보러 오는 사람 입장에서 수영복을 입은 거는 패션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그거는 수영복은. 수영복의 패션은. 오케이? 오브젝트, 사물들이 are perceived in context. 자, 콘텍스트. 역시 환경이란 말하고 연결이 되는 거지. 상황 속에서 인지돼. With their surroundings. 그것의 주변부들과의 상황 속에서. 그리고 processed는 앞에 있는 perceived랑 병렬이라고 봐야지. 인지적으로 처리되어진다. 오케이? 그러니까 주변 그것을 둘러싼 것들과의 상황 속에서 사물은 인지되고 그리고 인지적으로 처리된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그 첨언을 하면요, 설명을. 사물이, 그러니까 이해를 더 정확히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 여기서 perceive는 인지한다는 얘기는 본다는 얘기예요. 보아진다. 감각적 인지를 얘기한다 그랬죠, perceive라는 동사는. 그러니까 사물이 환경과의, 주변과의 상황 속에서 보아져. 오케이? 그리고 cognitively, 이 인지는 사고를 통한 인지잖아. 오케이? 사고적으로 처리된다고. 이제 이해가 되니? 눈으로 보고, 그 환경 안에서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 환경 속, 환경을 감안해서 머릿속에서 처리가 된다고,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계속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퍼셉티브한 거의 인지성, 그 퍼셉션의 인지, 코그니션의 인지가 다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코그니션의 인지는 사고를 얘기한단 말이야. 사고,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원래 그 라틴어로 코기타레라는 동사 자체가 띵크의 뜻이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이 퍼셉의 인지는 감각적 인지를 나타내는 거라고. 감각적 인지를. 오케이? 문제 없어요? 자, 계속 갑니다. 다시 한번 해석하면 이 문장을, 사물들은 다른 그것들의 주변부들과의 그 상황 속에서 보아지고 그리고 사고적으로 처리되어진다. 이러면 해석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야, 사실은. 우리말로 바꿨을 때. 오케이? 상황 속에서 보아지고 사고적으로 처리된다. 머릿속으로 처리된다 하면 Advertising. 또 광고가 튀어나와. 아이, 복잡 짜증나. 광고 싫은데. 광고가 takes advantage of this insight. 이러한 통찰력을 이용한다. In order to attract more attention. 더 많은 관심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among other things, 다른 것들 사이에서 via는 through죠. 뭐를 통해서? Unusual locational reference. 특별한
위치적 참조, 언급, 뭐 둘 중에 하나예요. 참고나 언급, 레퍼런스는 특별한 위치적 참고 혹은 언급을 통해 다른 것들 사이에서 더 큰 관심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 통찰력을 이용한대. 자, 조금 더 뒤에를 읽어봐야 되겠지, 그지? 여기서 unusual locational reference가 뭘 뜻하는 건지. A bathing costume, 수영복이 will not as long as society has not agreed on this. 사회가 이것에 동의하지 않은 한 will not be accepted,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야, as fashion, 패션으로, for the opera, 오페라를 위한 패션으로, 오페라 보는데 그 입고 오는 패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야. Quite apart from the functional and moral components. 여기까지 끊고요. 여기서 quite는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상당히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part from은 뭐뭐와는 별도로, 뭐뭐 이외에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뭐뭐와 분리된 거니까, 뭐뭐로부터 분리된 거니까 뭐뭐와는 별도로, 뭐뭐 이외에야. 상당히 기능적 혹은 도덕적 구성 요소들과는 별도로 bathing costume, 수영복은 strengthens, 강화시킨다, the added value, 더해진 가치를. 어떤 더해진 가치냐? That refers to the environment of the opera, referential aspects such as elegance, festive quality or glamour. Strengthen이 아니겠지? 오케이? 답이 4번이 답이고요. 그러니까 수영복은 더해진 가치를 강화시킨다 그랬는데 그 가치가 어떤 가치냐? refers to, 언급하는 거야. 오페라의 환경, 오페라의 환경을 언급하는, 즉 참고적 측면을, 참고적 측면이 되는, 참고의 측면이 되는 오페라라는 그 환경을 언급하는 더해진 가치. 예를 들어서 우아함, 축제적 성질, 매력, 이런 것과 같은, 이런 것과 같은 그 참고의 그 참고점, 참고의 측면이 되는 오페라라는 환경을 언급하는 더해진 가치, 첨가된 가치를 약화시키거나 거부하거나 뭐 이런 거겠지. 스트렝스는 어쨌든 안 돼요. 오케이. 우아하게 앉아서 보는 데인데 우아하지 않지. 수영복을 입으면 전혀. 뭐 섹시할 수 있고 그렇겠지만 어쨌든 자 결국 스트렝스를 뭐 위큰즈라고 해야 되나? 모호하게 하다, 뭐 옵스큐어즈도 되고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긴 해요. 여기서 위큰즈가 되든 이건 찾아보세요. 찾아서 확인해서 답 적어놓으세요. 내신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 안 들어간 사람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나 자, 그 위에 중간 부분은 다시 한번 올라갈 거예요. 광고 얘기 시작된 부분은. 그러나 The contemporary flexible society. 자, 그러나 하면서 얘기가 뒤집어졌어요. 현대의 유연한 사회는 no longer holds up the vestimentary demands of space that 19th century bourgeois society made. And that continued to have an effect into the 1950s. For example, evening wear at the opera. 자, 이제 바뀌었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현대가 오면서. 그러나 현대적인 동시대의 유연한 사회, 탄력적 사회는 no longer는 더 이상 뭐뭐 아니다죠. Hold up. 자, hold가 그러니까 uphold지. 어폴드는 홀드업을 줄인 거지. 이거지, 이거. 위에 잡고 있다. 그러니까 지지하다, 혹은 유지하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지지하다, 지탱하다, 유지하다.
이 hold of oppose는 그렇게 support에 가까운 거예요. 옷과 관련된 공간. 자, 지금 환경이란 말을 썼다. 여기서 이제 공간으로 바꿨어요. 공간의 옷과 관련된 요구들. 근데 그 요구들이 지난번에 우리 배웠던 것과 좀 비슷한 거예요. 19세기의 부르주아 그 사회는 부르주아의 사교계를 얘기하는 거야. 부르주아 사교계가 만들었던, 사회가 만들었다고 해도 되겠다. 부르주아 사회가 낫겠다. 부르주아 사회가 만들었던 공간에 대한 의상적 요구를 더 이상 지지하지 않아. 오케이? 근데 이때 엔드다며요. 엔드를 동그라미 치고 엔드 뒤에 대시 나왔죠. 이 대시 뭐랑 병렬되는 거? 앞에 있는 대시랑 병렬되지. 19세기 부르주아 사회가 만들었고 그리고 계속된 거지. 1950년대까지 영향을 미치기를 계속했던 옷과 관련된 공간적 요구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다. 현대사회는. 사회로 봐야 돼요. 현대사회와 부르주아 사회. 오케이? 이해가 되지? 계급, 뭐 저기 사교계 이런 게 아니라 사회야. 예를 들어서 이브닝 웨어는 저기 이브닝 저녁에 입는 옷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파티복 같은 이브닝 가운 같은 at the opera, 오페라장에서. 그러면 잠깐만요. 자, 이제 위로 다시 조금 올라가서 어디서부터 다시 보냐면 광고는 이런 걸 이용한다라고 나왔지, 그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세요. 다섞 번째 줄에 광고는 이 통찰력을 이용한다. 더 많은 관심을 끌려고 다른 것들 중에서 특별한 위치적 이때 아까 그 reference 그 저 environment란 말과 이것도 대응이 되는 말이에요. locational은 위치적 참고를 통해서 위치적 참고를 통해서 즉 그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광고를 할 때 여기에서는 이런 옷을 입어야 돼. 이런 거야. 알겠지? 이런 위치에서는 이런 옷을 입어야 돼.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보면은 얘는 패션이 아니지. 그럼 이 패션이 아닌 이유가 이 공간적 환경에 맞아떨어지잖아. 이 공간적 환경. 즉 오페라라는 환경을 레퍼런셜 에스펙트라고 그랬잖아. 참고적 측면이라고 그랬지. 이게 바로 위치적 참고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오페라라는 환경이 레퍼런셜 에스펙트인데 참고적 측면인데 이 참고적 측면이 바로 unusual occasional reference라고 하는 거야. 이게 연결이 되는 거라고 그게. 그러니까 locational reference랑 연결이 되는 거야. 오케이? 좀 마음은 안 돼. 광고를 왜? 광고를 광고 얘기 왜 나온 거야? 그러니까 광고란 단어를 여기서 왜 썼는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광고란 단어를 왜 썼는지. 이게 이제 더 전후 맥락이 더 있으면 알 수 있겠는데 그것까지 뭐 읽을 필요는 없겠고 자 일단은 유형표는 요까지 할 거예요. 잠깐 선생님의 핸드 충전 좀 조금 더 하고 주제 소재편을 나갈 건데 주제 야 예지야 주제 소재편 몇 강 21강 3번 할 차례냐? 21강 3번 할 차례야. 거기부터 나갈 거예요. 한 5분 10분 5분 후에 네, 종료 잠깐. Show 효율성 이런 거는 기업인들이 하는 말이고 공부는 선생님 보기에는 효율성보다는 습관성, 규칙성이 제일 중요해요. 그걸 매일 하다 보면 효율적이 돼요. 그 시간을 지키다 보면 왜냐면 시간을 지키면 사람이 심심하거든. 공부 효율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 수학 문제 매일 3시간씩 푼다. 아니면 2시간을 매일 수학 문제를 풀어. 그러면 수학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 걸 본인이 찾아내게 돼 있어. 지루하거든. 계속 푸는데 더 오래 걸리고 짜증나거든.
계속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선생님 보기엔 국어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그 제일 중요한데 그거를 못 하더라고 애들이. 습관과 루틴을 계속 유지하는 거. 루틴의 유지.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거든요. 루틴을 얼만큼 잘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운동을 잘 하려면. 자, 봅시다. 21강 3번. Foots were the best and easiest way to correlate between rocks that did not touch each other directly. 화석들은 최선의 가장 쉬운 방법이야 암석들 사이에 연관을 시키는 그리고 왜 이게 안 들어 보이지 대시 헛게 보이고 그래 that did not touch each other directly 서로서로를 직접적으로 터치하지 않는 그러한 암석들 사이에 연결을 시키는 최선의 가장 좋은 방법이래 쉬운 전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아직까지는 Some species of fossil life 화석 생명의 몇몇 종들이 can be found 발견될 수 있어 in many locations 여러 위치들에서 around the world 전 세계 and so 그래서 form important markers 중요한 표시들을 형성한다 in the geologic record 지질학적 기록에 자 이게 조금요 잘 보세요 약간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맥락으로 가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화석 생명의 종들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돼 오케이 지구상에 그래서 지질학적 기록에 중요한 표시를 구성한다. 그런데 이 앞문장하고 연결이 좀 애매모호해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를 아직은 이해가 정확히는 안 돼요. 너희들은 이해가 다 읽었으면 이해가 될 수 있고 선생님이 이 부분만 읽고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고 나서 전체 정리를 다시 합니다. A가 맨 앞에 가요? 못 가요? 가장 큰 부분 지질학적 역사의 가장 큰 부분이 추가적으로 나뉘어진다 작은 섹션들로 기타 등등 뭐 from here 좀 이상하지 그지 further가 문제가 될 수 있겠지 further가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 B는 어때요?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걸 억지로 알게 하는 알게 찾아내다 틀려요. 그러니까 연관성이 없는데 관련성이 없고 내가 어떤 표시어를 찾아낼 수 없다면 지시어를 그럼 모르는 채로 읽어야 되는데 그거를 어거지로 나는 어떻게든 알아내겠어 이렇게 어거지로 하는 거는 그거는 문제를 틀리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거든요. B를 보면 방사선 연대 측 특정 방법의 발달과 함께 그러한 상대적 시간 표시 장치들은 표시기들은 표시들이 자 those relative time markers 이게요 마커즈가 앞에 나왔긴 하지 그치? 근데 상대적 시간 표시 이 말이 상대적이란 말이 좀 걸려요 이게 앞에 상대적이란 말이 없어서 근데 일단은 보류 마커가 나왔으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relative time 상대적 시간은 쪼개져 섹션들로 쪼개진다 뭐에 의해서 나뉘어진 변화들에 의해서 암석 기록에 예를 들어서 시간들이야 웬 종들이 이럴 때 이건 돼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적 시간. 근데 상대적 시간이란 말이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섹션을 들어주는 거지. 섹션으로 나뉘었다는 거에서 A랑 B.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for example로 맨 앞으로 뺀다고요 문장에? 맞아요 그게?
아, 난 모르겠어. 모르겠어. 난 솔직히 모르겠어. 모르는 걸 모른다 그러지 뭐. 안다 그러나? 자, 그럼 읽어보자고. A는 일단 맨 앞이 아니니까 B, C를 읽어보고 정해봅시다. 오케이? 이러다가 1번이 답이면 어쩌려고. 자, With the development of radioactive dating methods, B를 읽습니다. 방사선 연대 측정, 날짜, 데이팅이 날짜 정하는 게 연대 측정을 얘기하는 거야. 연대 측정 방식들의 발전과 함께 그러한 상대적 시간 표시들이 전환되어질 수 있어 절대 시간으로 전환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절대 시간으로 이제 바뀌는 게 나오네요. 예를 들어서 that the oldest known rock on earth,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알려진 암석이 39억 6천 년 나이가 됐고 크레타시어스 터셔리 바운더리 백악 3기의 범위는 놓여져 있어 대략 6억 6,500만 년 전쯤에 놓여져 있어. 절대 시간으로 바뀌었지, 그지? 근데 상대 시간이 C에 나오지, 그지? 그러면 C가 먼저일 것 같은데, 그지? C가 먼저일 것 같아요. 오케이? 왜냐면 이게 지금 넘어가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B보다는 C가 앞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C부터 읽어봅시다. Relative time, 상대 시간이 was broken, 쪼개져 into sections, 부분들로 divided by changes in the rock record, 암석 기록에서 변화들에 의해 분할되어지는 부분들로. 예를 들어서 이 예시는 앞쪽 문장과의 예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섹션들의 예야. 오케이? broken into sections라고 그랬을 때 그 섹션들을 예로 들어. 그러니까 잘 들어 얘들아. 일반적인 연결사들 있지? 일반적인 대부분의 연결사는 문장이 앞으로 끌어내는데 이 for example은 생각보다 그 자리에 있는 경우들이 한 30% 정도는 있어요. 앞으로 끌어내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특히 이렇게 한참 중간에 들어와 있을 때 for example이 그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게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 섹션들로 나눠진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어떤 섹션들이냐? times 시간들, 시대들이야. When many species apparently went extinct. 많은 종들이 겉보기에. 여기서 apparently는 분명히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겉보기에가 맞아요. 그러니까 화석 기록으로 보기에. 오케이? 확신할 수는 없거든, 그게. 확신할 수는 없으니까. 겉으로 보기에 많은 종들이 멸종한 것처럼 보이는 그 시대들. 왜냐? 그것의 화석들이 더 이상 더 어린 암석들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니까. 오케이? 않기 때문에 겉보기에 많은 암석이 그 암석들이 멸종되어진 그 시대들 같이 이렇게 부분들로 나눠진다고.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이유로 예를 들어 자 이러한 이유로 하고 이것도 예를 들어를 여기다가 놓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러한 이유로 This is why는 이런 이유로 해석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the extinction of dinosaurs 공룡들의 멸종은 lies directly 직접적으로 on the Cretaceous Tertiary boundary 요 범위 백악기 3기 범위 위에 놓여 있어. The boundary 그 범위 경계가 was set 정해져 to mark their loss 그것의 상실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경계가 정해졌어. 그러니까 공룡이 없어진 시기하고 요 경계를 딱 진 거야. 오케이? 요때 공룡이 없어졌어. 자, 이렇게 나가고요. 이거 다음에 A일까요? B일까요? A예요? 그럼 B를 써도 되고 A를 써도 아, 나 진짜 거지 같은 새끼들.
글을. 자, 어쨌든요. 섹션으로 나눠지고 그 섹션이 더더욱 작은 섹션으로 나눠진다? 아닌데. 근데 이제 백악기 얘기가 계속.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아 나 진짜 짜증나. 근거가 있어요. 어디에 근거가 있냐면 A의 두 번째 문장이 근거가 돼요. A의 두 번째 C 다음에 A의 두 번째 문장을 보세요. 수백 년 동안 논란이 불꽃 튀었어. 논란이 심했어. 이 레이즈는 분노하다는 게 이게 막 심하게 진행되다 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과학 공동체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나타내지는지 이러한 지질학적 분할에 근데 논란이 몇백 년이 있었는데 탄소 연대 측정법을 가지고 절대 시간으로 전환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A의 두 번째 문장을 근에 근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C, A, B가 애매해요. 이게 순서를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거든. 근데 자 C, A, B예요. 답은 몇 번이야? 그러면 4번이 되는 거지? 4번으로 가고요. 자 이제 A로 넘어갑니다. The largest sections of geologic history. 지질학적 역사의 가장 큰 부분들이 further divided, 추가적으로 나뉘어진다 into small sections, 작은 섹션들로 기타 등등 from eras, era들로부터 to periods로 to epoch로 점점 작아지는 거야. 오케이? era 지금 era랑 era 그리고 period, epoch 이런 식으로 나눠졌다는 얘기야. 오케이? for centuries 수백 년 동안 a debate raised in the scientific community 논란이 아주 불타올랐어. 과학 공동체에서 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나타내어지는지 이러한 지질학적 분할에 의해서. 오케이? 자, 지질학, 그러니까 봐봐. 조금 이따 그건 다시 설명할게. 지질학적 분할이 있는데 그 분할의 시간의 절대적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오케이? 근데 B로 가가지고요. With the development of radioactive dating methods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법들의 발전과 함께 그러한 상대적 시간 표시들이 could be converted 변환될 수 있어서 절대적 시간으로 예를 들어서 하고 구체적 시간이 나왔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조금 생각할 거는 이게 이런 거지 얘들아. 지질학적 시대라는 것, 지질학적 시대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암석이 얼마나 오래됐고 나중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암석이 어느 시대에 생성된 암석이고 이건 어느 시대에 생성된 암석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암석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물론 이제 화석도 지질학에서 나오나? 화석도 지질학인가? 지구과학에서 화석이 나오진 않잖아. 나와 지구 미안해 지구과학의 화석이 나오냐? 아씨 화석이 나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암 화석이라는 지금 여기 제시문을 보면 화석이 가장 좋고 가장 쉬운 방법이었어 암석들 사이 즉 서로 직접적으로 붙어있지 않은 암석들 사이에 상호 연관시키는 암석들을 상호 연관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 이랬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어떤 암석이 어느 시기에 있었던 암석들이고 그리고 이 암석 다음에 뭐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암석을 분류하는 게 지질학의 주된 일 중에 하나인데 그 암석 분류를 무엇을 활용해서 했었다는 거야? 화석을 활용해서 했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암석에서 같은 종의 화석이 발견이 되면 아, 이 암석들은 같은 시기에 있었던 암석들이구나 라고 판단을 한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상대적이지, 이게. 상대적이란 얘기지. 이게 먼저, 이게 나중인 것 같아. 이 순서상으로 보면, 이 화석이 먼저고, 이 화석이 나중이야. 그러니까 이 암석이 먼저고, 이 암석이 나중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 얼만지. 그거에 대해서, 이건 상대적 시간이니까, relative time이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어느 정도의 텀을 잡아야 되는지, 각각의 암석이 존재했던 시기, 뭐 암석을 지적 그 시기를, 그게 논란이 됐었어. 계속 몇백 년을 싸운 거야. 야, 씨, 그거 아니야. 이거 얼마 안 돼, 이거. 아니야, 이 새끼야. 이거 더 길어하고. 막 말도 안 되는 근거를 서로 갖다 대면서. 근데 나중에 탄소 연대 측정법이 이러한 상대 시간을 절대 시간으로 바꿔줄 수 있었어. 이렇게 정리가 된 거야, 얘기가. 오케이? 이해가 돼요? 하, 최선을 다했어요. 왜 복잡하게 써놨어. 자, 4번. 나 지구과학 했었는데 화석을 배웠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 4번 보세요. 4번. Any definitions of eating and moving that are broad enough to encompass such a range of meanings would be useless. 자, 이제 meanings까지 끊어야 되겠죠? 어떤 정의야? 기와 이동하기에 대한 충분히 이제 enough가 broad를 꾸며야지 충분히 폭넓은 encompass는 둘러싸다 아우르다 이런 뜻이지 포괄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한 a range of a range of는 뭐야 다양한으로 해석하라겠죠 a range of를 그러한 다양한 의미들을 포괄하기에 포괄할 만큼 충분히 넓은 관계동사 대세선행사는 정의들이 되겠지 그 먹기와 움직이기에 정의 어떤 정의들도 would be useless 쓸모없을 거래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many biologists 많은 생물학자들이 are impatient 참을성이 없어 with a question 질문에 what is the life 생명이란 무엇이니? 이런 질문에 They point to past attempts 그들은 지적해 과거의 시도들을 제시해 제시하다가 맞을 것 같아 To distinguish the living from the non-living 생명체와 무생명체를 구별하고자 하는 과거의 시도들을 제시한대 전통적으로 유기체들은 말해줘 먹고 asset to eat Breed, excrete은 배설하다지. 먹고 호흡하고 배설하고 성장하고 움직이고 자극들에 반응하고 새끼를 싸질러 놓고 그리고 테러스 우리에게 말해준다. 유기체들은 말한다 우리에게 quite rightly 상당히 적절하게 that all such attempts have proved inadequate. 잘 봐. 여기서 and 동그라미 쳐봐. and 다음에 tell us가 나왔지. 오케이? 이 tell이 앞에 있는 뭐랑 병렬되지? point랑 병렬되지. point랑. 오케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즉, 그 생물학자들이 하는 말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생물학자들은 참을성이 없게 얘기 그 바로 답을 한대. 그러니까 생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야 옛날에 그 저기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을 구별하는 그런 그 많은 시도들이 있었어. 이런 시도 이런 시도 이런 시도가 오케이?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말해 상당히 올바르게 근데 얘네들 말이 옳은 말이겠지 당연히 학자들 말이니까 뭐라고? 모든 그러한 시도가 판명됐다. 어떤 걸로? inadequate 부적절한 불충분한 걸로 판명됐다 라고 여기서 proof는 판명되다로 해석이 돼야 되더라 증명하다가 아니라 불충분한 걸로 판명됐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 물어보면 짜증내면서 진짜 모른다는 얘기 같기도 한데 The reason why they have proved inadequate 여기서 they는 당연히 such attempts를 가리키지 그러한 시도들이 부적절한 걸로 판명된 이유는 simple, 단순하다. Eating, 먹기는
involved wildly different processes. 포함한다. 아주 심하게 여기서 야 거칠게 야생으로는 심하게를 해석하는 거야. Wildly는 심하게 다른 과정들을 포함한다. In 뭐에 있어서 say는 예를 들어 말하자면 이렇게 해석되겠죠.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참나무나 위즐 쪽제비에 있어서 즉 먹는다 그랬는데 참나무가 먹는 거, 옥추리가 먹는 거, 쪽제비가 먹는 건 완전히 다르지 않냐 이거야. 오케이. Weasels move. Weasel은 움직여. In a way, oaks do not. 참나무가 움직이지 못하는 방식으로 기타 등등. They would apply to many non-living things as well as living ones. 여기서 they를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 데이가 뭘 가리키지? 방법들을 가리키나? 위 그 족제비를 가리킬 수는 없겠지, 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답은 나왔네, 그지? 4번이 답이 돼야 돼요. 그럼 이제 4번에 집어넣어서 다시 제시문을 다시 읽고 다시 해석하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제시문 올라가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그러한 다양한 의미를 포괄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폭넓은 먹기와 움직이기에 어떤 정의들도 쓸모 없을 거야. useless 할 거야. 오케이? 먹으니까 움직이니까 이걸 가지고 생명이야, 생명이 아니야. 이건 쓸모 없다고. 왜냐면 그 정의들은 많은 non-living thing 무생명체들에도 적용될 거야. 생명체뿐만 아니라 여기서 living ones는 living things를 가리키는 거야. However broad we made our definition. 지금 여기서 요 어순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broad를 broadly라고 쓰면 안 되고요. 여기서 broad가 원래 our definition의 뒤에 보호로 위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We made our definitions broad 이거야. 오케이? 우리가 우리의 정의가 브로드하게 만들었다 이거지. 오케이? 이해가 돼? 네. 근데 거기다 however를 붙여서 however가 브로드를 꾸미면서 앞으로 끌려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의들을 아무리 폭넓게 만들지라도 정의들이 아무리 폭넓도록 만들더라도 there would probably still be living things 여전히 생명체들이 있을 거야. To which 그것 자 여기서 to which는 뭘까? 그러니까 여기서 to which가 응 이 위치가 가리키는 건 뭐야? Living things를 가리켜야지, 그치? 그럼 to the living things겠지? 그 생명체들에게 그럼 여기서 they는 뭘 가리켜? Definitions를 가리키지. 그 생명체들에게 우리의 정의들이 적용되지 못할 그러한 생명체들이 항상 있을 거야. 아무리 폭넓게 만들어도. 오케이? The quest for a clear distinction between living and non-living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은 것 사이의 명확한 구별을 위한 탐구는 has always been pointless. 항상 pointless하다. 여기서 pointless는 어떻게 해석하지? meaningless하고 뜻이 똑같다고 보면 돼. 이 pointless는 meaningless야. 항상 meaningless하다. 무의미하다. 혹은 useless. 위쪽에 나와 있는 useless. 쓸모가 없다. 냉소적인 사람들이 말해. 그래서 It's a waste of time. 시간의 낭비고 낭비다. To consider the question further. 그 질문을 더 고민하는 건 시간 낭비야. 문제 없어요? 4번 바로 뒤에 문장 한 번만 더. 이게 여기가 좀 이상하지 사실은. 왜 end라고 할까요? end. 이게 많이 적용이 되는데 아무리 넓어도 적용이 안 되는 게 있을 거라고 하는 게 맞아요?
위에는 non living things 잖아.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안 살아있는 거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이 좀 이상해. 다시 한번 잘 읽어줄게. 아 어지러워졌어. 아 나 진짜 이과생들 진짜 글을 왜 이렇게 쓰는 거야. 아 좀 책 좀 읽어. 아 이과 애들은 책을 너무 안 읽어. 문과가 뭐 문과는 책을 읽냐고. 대학 가면 읽겠지. 이 학자들이 쓰는 거니까 이런 것들 되게 이거 아무나 쓰겠니? 책 쓰는 사람. 자 보자. 이걸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 처음에 첫 문장은 이해가 되죠? 네. 1번 앞문장까지는 오케이? 네. 어떤 시도도 부적절하다 라고 말하는데 그게 올바르다고는 얘기했고, 그것이 부적절한 이유는 단순하다. 근데 2번에 왜 2번에 넣으면 안 돼요? 2번에 넣으면 안 되냐고? 네. 4번 뒤에 대의가 처리가 안 되잖아. 2번을 넣을 수 있겠지만 4번 뒤에 데이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아 그건 안 지칭어는 그렇게 멀리서 끌고 오진 않아요. 절대로 지칭어는 큰일 날라고 정신 챙겨. 자 1번 다음 문장은 단순하다고 놓고 2번 다음 문장 먹는 것은 이런 거고 이 저기 완전 다르단 말이야. 먹는 것은 참나무와 이 족제비에게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족제비들이 참나무가 움직이는지 않는 방식과는 움직이지 않는 방식으로 움직여 족제비는 이런 식으로 먹기와 말하기의 정의 자체가 그러니까 먹기와 말하기의 정의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네. 먹기와 말하기의 정의가 이 다양한 먹기와 말하기를 다 포괄하는 먹기와 말하기의 정의를 만들지 그러면 무의미하다고 쓸모없다고 여기서는 지금 잘 보세요. 이 제시문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먹기와 말하기의 정의라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생명이냐 무생명이냐의 정의가 아니라 먹는 것 말하는 것을 이런 모든 거를 다 포괄한 아, 말하기가 아닌데 왜 자꾸 말하기라고 그래 병신이야. 먹는 것과 움직이는 것을 이런 모든 상황을 다 포괄하는 그러한 정의를 만일 만든다면 먹기와 말하기를 그거를 생명체 같은데 쓸 수가 없는 거야. 다 포괄하면 쓸모가 없을 거야. 왜 쓸모가 없냐면 그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이건 먹는 거야 이건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생명체뿐만 아니라 무생명체에도 다 적용되게 된단 말이지만은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end 뒤에 있는 우리의 정의들이 이 우리의 정의를 먹기나 말하기에 대한 정의라고 볼 수 있을까? 이거는 생명체냐 아니냐의 정의라고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야. 제가 네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4번을 중심으로 그 4번 그 빡 제시문이 4번에 들어가잖아. 제시문에 있는 정의는 eating과 moving에 대한 정의인 거야. 알겠지? 그리고 and 뒤에 있는 이 definition 정의는 오케이? 정의는 living thing이냐 non living thing이냐 사이의 정인 거야.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쓰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없는 거라고. 말이 안 되니까 그렇게 쓰면.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다시 먹기 말하기 정의를 너무 폭넓게 해버리면 다 포괄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쓸모가 없어져. 왜냐하면 그 먹기 말하기의 정의가 먹기 말하기의 정의들이 생명체들과 생명체들뿐만 아니라 자꾸 왜 말하기래 먹기 움직이기의 정의가 생명체들뿐만 아니라 무생명 많은 무생명체에도 적용돼 버리기 때문에 오케이 우리가 우리의 정의를 그러니까 우리의 정의들이 아무리
넓게 포괄적이게 만들더라도 아마도 여전히 그 정의들에게 그 정의들이 적용될 수 없는 생명체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글을 잘못 썼다는 얘기가 이렇게 혼동을 하잖아, 읽는 사람이. 데피니션이 연속으로 그냥 나와버렸는데 두 번이. 근데 이 데피니션이 서로 다르단 말이야. 그러자면 말이 안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선생님 보기에 이 our definitions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되냐면 생명체에 대한 정의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체에 적용이 되네 안 되네 이렇게 나오잖아, 그 정의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네. 본문에 그럼 non-living thing 예시로 나와 있는 거예요? 안 나와 있죠, 예시는. 안 나와 있죠. 잠깐만. 먹기와 움직이기의 정의라고 할 수 있나?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 짜증나. 이렇게 봐. 아, 오케이. 그냥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어렵게 생각했어요. 미안합니다. 똑같은 정의라고 봐. 먹기와 움직이기에 대한 정의라고 보고 이제 이해됐어. 오케이. 이렇게 보자. 그 이제 저기 김나연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해를 시켜줄게. 먹기와 움직이기에 대한 정의라고 보고, 오케이? 모든 거를 포괄하는 넓은 정의를 만들잖아, 먹기와 움직이기에. 그럼 그게 쓸모 없을 거래. 왜냐하면 그 정의들이 생명체에도 적용이 되고 무생명체에도 적용이 돼버리기 때문에. 다 적용이 되니까. 그리고 아무리 넓게 만들어도 생명체가 안 들어가는 것도 있다는 거지. 이제 이해가 됐지? 들어갈 수 없는 것도 있어. 그 말이야. 오케이? 그렇지. 그래서 쓸모없다는 거지. 쓸모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useless의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온 거거든. 그 지나치 그 폭넓은 정의가 생명체와 무생명체에 다 적용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쓸모없고. 오케이? 그리고 아무리 넓어도 생명체 중에 거기에 적용이 안 되는 생명, 그 정의하고 안 맞아떨어진 생명체가 있을 수 있어서 쓸모없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적용이 된다와 안 된다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엔드를 가지고. 이해가 되지? 어지러워. 자, 문제 없죠? 네, 넘어갑시다. 하나 더 해야 돼요. 하나만 더. Just one. 우리가 꼬리 잡기라고 그래요. 아직 10시가 안 됐어요. 안 가르쳐줘요. 10시는 안 됐어요, 확실히. 52분. 나에게는 8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22강 1번. 대조적으로 When customers are dissatisfied, 고객들이 불만스러울 때 they will have the power, 그들이 힘을 가질 거야, to decide, 결정하는. Neither A nor B죠. A, B 둘 중 둘 다 아니다지, 그지? 네. 돌아오지 않겠다. 그리고 좋은 추천을 하지 않겠다, 좋은 말을. 이렇게 결정할 힘을 가질 거야. 오케이? 대조적으로. 빨리 끝날 것 같지 않냐, 느낌상? 입방정이긴 한데. Competition among tourist destinations. 관광지들 사이의 경쟁이 might contribute, 공헌할 수 있어 to the development of production services. 제품과 서비스들의 발달에 공헌할 수 있어. Providing better services.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not only gives an enhanced competitive edge, but also raises standards in the industry, which in turn will be reflected to customers as a determinant of a greater expectations.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edge를 알아둬야죠. competitive edge라고 그랬을 때 이 edge는 경쟁적 가장자리라는 건 경쟁적 이점을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한다. 에지가 뭐라고? 경쟁적 이점이라고. 그러니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개선된 경쟁적 이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 수준을 끌어올린다. 산업, 그 산업, 관광산업에서 수준을 끌어올려. 그리고 그 수준이 끌어올려진 것이 in turn 이번에는 will be reflected to customers, 고객들에게 반영될 거야. As a determinant, 여기서 determinant 하면 결정 요인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Of greater expectations, 더 큰 기대들의 결정 요인으로서 반영될 거야. 오케이? As a result, 결과적으로 the customer's value chain, 그 고객의 가치 체인이, 가치 사슬이 would become an input of competitive advantage. 자, 위에서는 as라고 썼다가 이번에 advantage로 바꿨어. 아, 이것도 이상한데 좀 어려운데. 경쟁적 이점에 투입 요인이 되게 될 거야. 고객의 가치 사슬이. 즉, understanding that what satisfies a customer's needs and wants. 무엇이 고객의 필요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는지 이해하는 것이 is the basic ingredient, 기본적 구성 요소야 of a recipe, 조리법의 비법의 for arriving at successful marketing and improving competitive advantage. 뭐야? 성공적 마케팅과 그리고 경쟁적 이점에 을 개선시키는 것, 성공적 이점에 도달하는 것, 지금 여기서 arriving하고 improving이 병렬이 돼야 되겠지? 성공적인 마케팅에 도달하고 경쟁적 이점을 개선시키는 것을 위한 비법이 비법의 기본 구성 요소일 거야. 고객의 필요라는 게. Customers, 고객들은 are an important source, 중요한 원천이야. of identifying external ideas for products, for many products and services. 확인하는 외적인 아이디어를, 외부적인 아이디어를. 그 고객은 외부에 있잖아. 그러니까 external idea라고 나와요. 많은 제품과 서비스의 외부적 아이디어를 확인하는 중요한 원천이야. Surveys, 조사들이 enable 가능하게 them, 그들이 to reflect on their opinions about and experiences at the destination. 자, 여기 요 문장은 배열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순서가 가는 방식을. 왜냐하면 병렬 문제가 있어요. and를 중심으로 and를 중심으로 experiences at과 opinions about, 명사 두 개가 병렬이 되는 거야. The destination이 양쪽에 다 걸리는 거지. 오케이? 이해가 돼? 그러니까 there도 양쪽에 다 걸리고, 그러니까 their opinions about their experiences at the destination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eflect on은 고민하다, 생각하다로 해석이 돼야 되겠죠? 반영하다 보다는 고민하다, 생각하다. 서베이는 조사들을 얘기하는 거야. 조사들이, 설문조사 같은 조사들이 가능하게 한다.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고객들이지. 그 고객들이 고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뭐를? 그 여행 목적지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과 경험들에 대해서, 목적들에 대한 의견, 그리고 거기에서의 경험들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When tourists are satisfied with the destination, 그 여행지에 대해 만족할 때, these satisfied customers, 이러한 만족한 고객들이 are likely, 가능성이 있어, to come back, 되돌아올. 그리고 recommend the destination, 추천해 그 목적지를, 여행지를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5번이 답이 되겠지.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시 읽습니다, 박스를. 이와는 대조적으로 고객들이 불만스러울 때 they will have the power, 힘을 가져 결정할, 돌아오지 않겠다,
호의적인 입소문 추천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할 권한, 힘을 가져. As a consequence, 결과적으로 customer-centered organizations or destinations centered on customers, 고객에 집중되어진 조직과 목적지들은 고객의 초점에 맞춰진 조직과 목적지, 그 여행지들이 expected, 기대되어져 to have a great opportunity, 더 큰 기회를 가지도록 win of the competition, 경쟁에서 이길. 오케이? 잠깐만. 여기 앞에서부터 다시 잠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조금 터치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위로 올라가면 첫 문장에서 경쟁이 발전을 이룬다 이렇게 나왔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이렇다 이렇게 나왔어. 자, 여기서 그 어디로 가냐면 다섯 번째 줄을, 다섯 번째 줄에 보면 customers value chain 이 부분을 표시하세요. 이 내용과 맨 끝에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customer centered 요걸 표시하세요. 자, 이 인과 그리고 as a consequence하고 인과의 연결어가 앞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customer value chain이 경쟁적 이점을 주는 것이 될 거야 했지. 그지? 그리고 그 커스터머 밸류 체인에 대한 그 고객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에 대한 가치 사슬을 더 좋게 만드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쭉 나오고 마지막에 다시 결과적으로 하고 커스터머 스탠더드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의 수미상관이라고 봐야 된다고. 1번 문장에 커스터머 밸류 체인이란 말과 커스터머 스탠더드가 연결이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 형태를 알아두고요. 그리고 중간 부분에서 이 부분을 서베이라는 단어를 조심하세요. 이 서베이가 빈칸이 나오면 3번 다음 문장 있지? 3번 다음 문장. 이 3번 다음 문장의 내용을 조금 주의해야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3번 다음 문장에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외적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중요한 원천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고객으로부터 외적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어. 그 얻는 방법이 뭔 거야? 서베이인 거야. 이해가 되지? 무슨 말인지. 이 서베이를 출제할 수 있어요. 오케이? 서베이를 내신식으로 출제를 한다면 출제를 할 수 있고, 여기서 중요한 원천, 그러니까 엑스트라 아이디어의 원천을 알기, 원천으로서 서베이를 통해서 그걸 아이디어를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3번 다음 문장이 이게 좀 중요해요. 이게. 오케이? 이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10시 10분이 아직 안 됐네. 단급도 쉽지 않을까, 광고하기는. 좀 껌뻑거리지 말고. 왜 안 보내줘 이런 표정으로. 네, 다음 거 어려워요. 다음 거 어려워요? 네. 아, 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려워요.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22강을 이어서 다음 주에 나갑니다.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앞으로 2주가 제일 위험하거든. 나도 사실 내 입장에서도 만에 하나 앞으로 2주 이내에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을 다 집으로 돌려줄게. 알겠지? 예. 네. 그렇게 예.